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유후.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 해군이 있는 곳에 무시무시한 상어가 바글바글하다는 사실. 우리 해군을 위협하는 무언가가 등장하면 이 상어들이 나선다는데요. 과연 어떤 상어들인지 투패가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우리 바다를 지키는 상어가 무려 4종류나 된답니다. 이름하여 백상어, 범상어, 청상어, 홍상어. 왠지 이 바바족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눈치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나열한 요 상어들 바로 어뢰들입니다. 적의 함선이나 잠수함을 공격하는 유도무기인데요. 수상함과 항공기에서 발사돼서 잠수함을 공격하는 경어뢰와 잠수함에서 발사된 뒤 수상함과 잠수함을 공격하는 중어뢰로 나뉩니다.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빚어낸 역작들인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죠. 첫 번째, 대한민국 최초의 어뢰 백상어. 1998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된 잠수함 탑재용 중어뢰 백상어인데요. 이 별칭도 상어 중에 가장 포악하다는 백상아리에서 따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운영했던 잠수정 돌고래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된 건데요. 장비 국산화율이 무려 94.3%, 주요 재원은 사정거리 30여 킬로미터, 최고속도 시속 65 킬로미터, 길이 6미터, 무게 1.1톤, 직경 48.3cm인데요. 그리고 적함정의 소리를 스스로 추적해 공격하는 첨단 능동형 음향 호밍 어뢰로 개발됐고 TNT 폭약 370kg에 버금가는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백상어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9번째로 어뢰를 개발한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기상어, 범상어입니다. 범상어는 2009년부터 중어뢰2라는 이름으로 탐색 개발을 시작해서 2018년 11월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으며 개발에 성공했고요. 현재는 양산을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 데뷔도 하기 전인 아기상어입니다. 백상어에 비해 속도가 약 50% 더 빠르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고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중어뢰이면서 웨이크 호밀 유도 방식을 통해 적 수상함정의 항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명중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도 통제 능력을 비롯해서 고속 추진과 탐지 및 고정밀 항법 유도 조정 등이 직접된 고성능 수중 유도 무기인 거죠. 파괴력도 백상어보다 월등하다고 하던데 전력화되면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 맞아보는 거밖에 없지 않나? 안 돼! 저거 확인하겠다고 내가 저걸 맞으면 안 되지. 세 번째는 국내 최초 경어뢰 청상어. 지난 2004년 청상어 개발과 함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경어뢰 개발국으로 자리 잡은 우리나라. 멋지다. 청상어는 임조향 기술을 적용한 능동형 소나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37개의 능동 어뢰가 있어 방역 탐색이 가능하고 탐지 거리와 목표 식별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펌프제트 추진기 채택으로 저소음 고속 추진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중 선체의 잠수함을 파괴할 목적으로 개발한 지향성 탄두의 파괴력은 1.5m 두께의 철판을 관통할 정도랍니다. 그 우수성을 이미 해외에서도 인정받았죠. 필리핀의 대잠 헬기가 이미 청상어로 무장했으니 말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늘을 나는 어뢰 홍상어. 홍상어는 경어뢰인 청상어를 탄두로 삼아 EDH-2급 이상의 항구형 구축함에 설치된 수직 발사 체계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입니다. 보통 어뢰가 수상함에서 발사되면 적 잠수함까지 가는 중에 전동기 소음으로 발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홍상어처럼 어뢰를 미사일에 실어 적 잠수함의 근접 위치에 투하하면 적 잠수함이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대잠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홍상어 유도탄은 수직 발사대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360도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신형 호위함 천안함에 탑재됐다는 소식 있었는데요. 홍상어야, 있는 힘껏 대한민국을 수호해주길 바란다.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백상어, 범상어, 청상어, 홍상어, 이름만 들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물이 깊은 곳에서 스물스물 기어오는 그 잠수함도 긴장해야죠. 우리 상어들이 얼마나 예민한데 조금만 왔다 그러면 그냥 피우. 직접 맞아보세요. 아, 작살난단 말이에요. 그냥 확, 형체도 없이 그냥.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 안 하면 알지, 샤크가 그냥 확.